안녕하세요. 세이카 제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랜만이죠. 거의 일주일 만인데, 요즘 일이 좀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거치대가 말썽이에요. 그냥 살다 살다 스마트폰 거치대가 부러진 건 처음 보네. 안에 꽤 단단한 쇠로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주문을 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와서 지금 무지하게 힘들게 촬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만화 리뷰를 해볼 거예요. 보이스 노벨을 하고 싶은데, 나름 머릿속으로 구상된 건좀 있는데, 그러니까 큰 틀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제가 그냥 애드립으로 지어서 이제 말하는 소설이죠. 큰 틀을 잡아놓은 게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찍으려니까 굉장히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여튼, 오늘 만화 리뷰는, 잘못됐네. 천랑 열전입니다. 아, 발음이 되게 애매하네. 박성우 작가가 군대 복귀 이후에 하는 첫 작품이죠. 그 파룡진 전설 옛날 첫 작품이 군대 때문에 안 그래도 전개를 굉장히 빨리 했다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갔다 오고 나서 첫 복귀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그림체가 1권에서는 그다지 박성우 작가만의 그 깔끔한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그게 다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손으로 다 그렸거든요. 근데 아마 몇 권쯤이었지? 이게 극대화되는 게 6권? 6권쯤이었나? 이때쯤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깔끔해지고 이쯤이었나? 훨씬 더 가야 되나? 10권쯤 보면은 훨씬 더 간단해지고 간결해지죠. 이때부터 아마 컴퓨터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컴퓨터로 뭐그 펜터치 이후의 작업을 뭐 컴퓨터로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그림 그린다든지 그래서 간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효과 늦게 편할 테니까. 여튼 그리고 청량일정 나온 이후로 이게 나름 인기도 얻어서 게임도 나오고 제 2부격인 나우라는 만화도 나오게 되죠. 나우는 나중에 한번더할 거예요. 그럼 한번 주 내용을 얘기해 봅시다. 시작부터 주인공인 연호랑 그리고 여자 주인공 격인 우리 월 연호랑 월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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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월하랑이죠. 큰 틀은 그거예요. 얘가 고구려 장수인데 시대 배경이 고구려예요.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장수인데 누명을 쓰고 중국으로 건너오죠. 사부님이 죽은 이후로 둘째 사형이 얘한테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보면 쫓아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누명을 쓰고 중국으로 오죠. 중국에서 행방불명이 된 큰형을 찾아 헤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익힌 무공에 대해서도 좀더 어떻게 보면은 연마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너무 간결하게 얘기했나? 근데 이게 무공이라는 게, 고구려, 사신무라고 해서, 우리 그 고구려 때 아마 국사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사방신, 남주작, 좌총룡 우백호, 뭐, 북, 현무, 라고 해서 사신 아시죠? 가운데 황룡도 있고 그 사신을 빗대어서 만든 무공인데 이게 박성우 작가가 그 전까지는 환타지 했잖아요. 사람조사를 환타지잖아요. 여기는 무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무협이 무협 같지가 않은 게 이게 무협 판타지예요. 장르 자체가 이 기술이 전부 다안 보여요.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대표적인 기술이, 극성 현무 칠연격이라고 해서,
극성현무 치현극이라서 현무천둥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엽지르기인데, 그거를 7연타를 때린다는 건데, 7연타 때리는 게한 번도 안 보여요. 여기 13권 끝날 때까지 7연타 때리는 거한 번도 안 보이고, 그냥 엽지르는 걸로, 그냥 말로만 7연격이라고 나와요. 아, 우리는 왜 이게 7연격인지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7연격이니까 7연격이라고 믿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청룡, 회오리. 청룡은, 올려치는 거고, 백호는 내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현무는 그냥 앞으로 질러서 치는 거고, 주작은 각종 회피기와 반격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네 가지로 부분되는 건데, 구분되는 건데, 이 주작을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다 7연격이 있어요. 하지만 7연격을 어떻게 때리는지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그냥 올려치면서 7연격이라고 해서 7연격이래, 그냥. 나중에 나우 쪽에 가면은 현무는 그나마 그 7연격을 어떻게 때리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7연격이구나 싶은데 이때까지는 전혀 왜 7연격인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판타지가 많이 가미가 됐어요. 판타지가 정통 무협은 아니에요. 그리고 뭘또 말씀드려야 되나. 청년율전 게임은 완전 망했다시피 하죠. 워낙에 버그가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 패키지 게임 거의 막바지쯤에 나와갖고 망했다시피 했고 청년회전 구해서 보는 거는 추천해요. 왜냐면은 재미는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아마 구하긴 중고시장에서 구하긴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웬만한 만화방에 이게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화방 망한 데서 아마 많이 수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는 쉬울 것 같으니까 보시는 거는 나름 추천드리고 내용 얘기했고 사신무에 대해서 얘기했고 무협 판타지한 내용도 얘기했고 또뭐 얘기 안 들은 거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천안일전 이때 요런 걸 쓰죠. 환희라고 해서 자기 이제 그 박성우 작가가 자기 그 만화 그리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를 예전에 그 뭐지 8인전스 때도 그세 명이서 그렸다고 하죠. 한 명이 스토리를 잡고 한 명이 인물을 그리고 한 명이 배경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 모임을 환희라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스튜디오 제로라고 해서 틀을 잡죠. 스튜디오 제로라고 해서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작품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네이버 웹툰에 그나마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웹툰 쪽에 박성우 작가는 제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여튼 저의 박성우 작가는 나우에서 끝나는 걸로 제가 끝내는 건좀 이상하긴 한데 여튼 청년일주 한번 구해서 보실 분들은 꼭 보세요. 재미는 있으니까. 충분히 액션도 좋고 그림도 좋고 그리고 우리 박성우 작가의 그 발전하는 그림들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좀 어거지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보이스노벨은 제가 좀더 정신 수양을 하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을 때 찍을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질러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질르시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데스노트가 한 권짜리 책으로 한 32,000 정도 되는 책으로 하나 나왔어요. 아니,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해요. 9월 초에. 전 이미 구매를 해놨는데, 한 2,400페이지인가, 3,200페이지인가, 하여튼 2,400페이지 같아. 하여튼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해서 한 권으로 나온다고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원더우먼도 그렇고, 빨리들 와야 되는데, 아, 와야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